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미상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확히 32주 2일이 됐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빠진 게 있어요. 당근에 빠졌어요. 당근 중고마켓 아시죠? 첫째 아이는 좀 뭔가 되게 더 예쁜 거 해주고 싶고, 물려받지 않고 막 해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다 물려받았어요. 진짜 친구들이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뭐 금방금방 큰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육아에서 조금 아낄 건 아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부가 지금 애기한테 아무리 새 거를 사줘도 모른다. 다 기억 못한다. 나중에 커서 중학교 되고 이럴 때뭐 얘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잠바를 좋은 거 갖고 싶다, 신발을 뭐 나이키를 갖고 싶다 이럴 때 해줘야 더 그게 의미가 없고 이 아이도 기억을 하지. 지금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해줘봤자 크게 뭐 없으니까 돈 많이 쓰지 마라. 다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아끼면서 물려받을 거다 물려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야 될 거는 다 이제 종이에 적어봤는데, 이게 꽤 비싼 거예요.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션이나 샴푸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제 뭐 욕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가격 주고 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당근 마켓에서 구입을 한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진짜 좋아요. 저다 당근마켓 홍보대사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게 여러분, 이게 다 동네에서 당근마켓. 슈너글 6조. 깨끗해.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퐁퐁으로, 퐁퐁이 아니라 애기 욕조 세제로 닦고서 써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3만 얼마인가? 인터넷으로? 여러분, 요거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요거. 5천 원. 요거 5천 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 요거 첫 구매한 거. 요거 땡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욕조 두개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욕조. 요거 무슨 욕조인지 몰라. 다이소 건가? 요것도 새 거야. 완전히. 몇번안 썼대요. 요것도 5천 원. 요거 이렇게 두개 구매했어요. 얘는 신생아 때밖에 못 쓴대요. 그렇다고 또 신생아 때큰거 사면 또 힘들다 그래갖고 요거 2개 10,000원. 그 다음에 제가 완전 득템한 게 애기 기저귀 가방. 짜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접혀있는 거 봐요. 이게 새 거예요. 완전 새 거야. 이게 이 아줌마는 얼굴을 못 봤는데 비대면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좀 무난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이걸 별로 안 좋아해. 이런 튀는 색깔 별로 안 좋아해. 이 새거 완전 새거 한 번도 안 썼대. 이 아줌마가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썼대요. 요거 봐봐요. 여기 요 안에 다 여기 넣는데 이거 넣는 구멍. 이거 인터넷 봤더니 5만 얼마인가 4만 얼마인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3천 원. 진짜 잘 샀죠 이거. 이 3천 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아무리 제 스타일 아니더라도 이거는 사야겠다, 무조건. 보세요.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매한 게 여러분, 젖병 건조대. 젖병 건조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이것도 다 씻어서 놓는 젖병 건조대잖아요. 이거 만 얼마더라고, 인터넷으로. 이거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아놓는 건데, 씻어가지고 쓰면 괜찮은 거잖아요. 이거 얼마 줬을 것 같아요? 2,000원. 밑받침까지 다 있어. 얼마나 좋아. 이것도 득템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범퍼 의자. 범퍼 의자. 이렇게, 여러분. 요것도 있고, 요거 뺐다 폈다 하는 거, 요거. 애기 시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퀴. 색깔 너무 이쁘죠? 이게 사용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당근에서 무료로 받았습니다. 무료 나눔. 범퍼 의자는 무료 나눔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조금 깨끗한 거를 쓰시겠다 하면 무료 나눔도 깨끗한 거 득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조금 더 최신 거 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뭐 10,000원, 15,000원에 많이들 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무료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이 잘 썼고, 그 다음에 애기 백일상 때 셀프 백일상에 이렇게 하얀 천 이렇게 깔아서 많이들 쓴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서 무료 나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기 비데. 뭐뭐 아기 비데입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애기 똥꼬 닦아줄 때똥 싸고 세면대에다가 이렇게 걸치거나 싱크대에 걸쳐가지고 하는 애기 앉혀서 이렇게 똥꼬 닦이는 거. 지금 38,000원 정도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근데 어떤 여자분이 요거를 한 번도 안 썼대요. 애기가 싫어해가지고 한 번도 안 썼대요. 새 거. 아예 기스 하나 없어요. 7,000원 주고 샀어요, 7,000원. 완전 득템한 거예요. 안 쓰는 사람들은 나눠줘서 싸게 파니까 흐뭇해서 기분 좋고, 필요한 사람들은 또 싸게 구입하니까 좋고. 마지막으로요, 이건 어제 신랑이 가서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빨려고 내놓은 거라 지금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요거 손수건이에요. 밤부베베 손수건. 요거 다섯 장하고, 밤부베베 기본 손수건 있죠? 기본적인 거, 요거 아시죠? 요거 10장. 해서 총 15장인데, 요거를 제가 사이트에서 봤는데, 요거 10장에 15,000원이더라고요. 두개 같이 구매하면 31,5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15장에 콧물 흡입기 플러스 유아용 위생 턱받이 일회용 이거 한번 쓰고 버리는 거, 뭐 애기 레고 뭐 이런 거 있죠? 애기들 레고 같은 거 이거 만드는 거 요거까지 해서 20,000원에 내놓으셨는데, 1,000원 제가 또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19,000원에 이네 개를 다 받은 거예요. 당근마켓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당근마켓에서 많이 팔고 있고, 오늘도 저녁에 이제 제가 뭐 서예용품 이런 거 내놔가지고 그거 사러 오시는 분이 이따가 오실 건데, 당근마켓이 정말 너무너무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있었잖아. 옛날에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나 운동 여러분, 이렇게 지금 코로나에서 경제가 힘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눠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근마켓 남이 쓰던 거라서 너무 찝찝해하지 마시고 깨끗이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깎아서. 애기가 썼던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좀 애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째라고 너무 좋은 거, 비싼 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서로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당근마켓에서 쇼핑한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저는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올게요. 구독자가 이제 벌써 1,000명이 넘었던데, 여러분 진미상에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 부부 재미있는 영상도 많이 못 올리는데, 그래도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단골 진상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즐거운 영상으로도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그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또 올게요. 안녕.